예, 이번 시간에는 투두리스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 이제 투두리스트는 실제 많이 어플리케이션 그 매뉴얼에 많이 나오는 예제죠. 그래서 요 투두리스트를 가지고 역시 리액트에 대한 그동안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폼을 처리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투두리스트에서 어떤 할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입력을 받아서 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일단 UI를 간단하게 만들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시 데스티네이션 HTML은 그대로 계속 똑같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우선 데스티네이션으로 해서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해주시고요. 리액트 DOM 렌더 요건 이제 메소드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메소드죠. 메소드로 두개 인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일단 화면에 뭔가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헬로우로 하나 넣어주도록 하고요. 애니메이션 헬로우로 내용 하나 넣어주고요. 자, 먼저 입력을 받기 위해서 간단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게요. UI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UI로 위에다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듭시다. VIR ToDoList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리액트에 크리에이트 클래스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펑션 리턴 디비전 태그를 하나 만드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클래스 네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예, 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스타일리스트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그 컴포넌트에서 반복되지 않는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리스트를 인라인 방식으로 해서 컴포넌트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반복되는 그러한 그 스타일리스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존 방법대로 스타일리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스타일을 따로 빼서 인라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해서 따로 외부에서 빼서 적용시켜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네임 해주시고 요거를 투두리스트 메인으로 하도록 할게요. 투두리스트 메인으로 해주시고, 요 안에 우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으면 그 해야 될 일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입력받기 위해서는 먼저 폼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폼 인풋 자, 여러분들이 할 일을 placeholder로 해서
해야 될 작업, 해야 될 작업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라고 그럴까요? 업무라고 그럴까요? 업무를 입력하세요. 업무를 입력하세요.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 하나 옆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버튼 해서 추가하기. 자, 이렇게 작업, 업무 뭐 좋습니다. 입력을 받아서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우선 요 지금 투두리스트 메인으로 해줬는데 요거를 디비전 태그로 하나 감싸도록 하죠. 한번더 감싸서 디벤팅으로 감싸주고요. 요거를 헤더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리스트가 추가되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것도 클래스 네임을 헤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거 일단 렌더링해서 화면을 좀 잠깐 보도록 하죠. 요 헬로 부분을 컴포넌트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컴포넌트 이름은 투두 리스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헬로 대신에 자 투두 리스트로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화면을 보이시죠? 자, 아무래도 좀 보기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스타일 시트를 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디 부분부터 패딩은 좀 넓게 주도록 할게요. 50픽셀 정도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백그라운드 컬러. 자, 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약간 좀 푸른색 계열로 해서 77 AA DD로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 계열로, 이런 색으로 해서 좀 추가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이 인풋 박스를 조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인풋 박스는 지금 투두 리스트 메인 밑에 헤더 밑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선택을 하실 때점 투두 리스트 메인 밑에 헤더 밑에 점이죠. 헤더 밑에 그 다음에 인풋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패딩을 좀 줘서 좀 키우도록 하죠. 10픽셀 정도로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패딩 10픽셀을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폰트의 크기도 폰트 사이즈도 한 16픽셀 정도로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보도 값을 좀 주도록 하죠. 보도한 두께를 한 2픽셀 정도로 해서 솔리드로 해서 칼라는 흰색으로 해서 줄까요? 흰색으로 해서 키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버튼, 추가하기 버튼도 너무 생뚱맞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버튼을 새롭게 자 to-do 리스트로 해주시고 메인 밑에 헤더 밑에 자 버튼을 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도 역시 패딩은 한 10픽셀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뭐 마진 값도 좀 줘야 되겠죠. 일단 폰트도 폰트의 크기도 똑같이 한 16픽셀로 설정을 하고 그렇죠? 16픽셀로 설정하고 패딩이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네요. 일단 10 크기는 15. 뭐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아,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도 백그라운드 컬러. 컬러도 앞서 줬던 컬러와 동일하게 주도록 할까요? 그러면 00 66FF로 줘볼게요. 파란색 계열로 완전히 보도값도 일단 글꼴의 칼라는 흰색으로 합시다. 그래서 FF 흰색으로 주도록 하고 보도값 2픽셀에 솔리드에 칼라는 00066FF 똑같이 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커 보이네요. 그쵸? 14픽셀. 그쵸? 16. 이건 16으로 주고, 그럼 요거를 9로 주면, 10으로 줘야 되겠네요. 14픽셀. 예. 약간 큽니다. 버튼이. 뭐, 그 정도 차이는 어쩔 수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진 값을 좀 줄까요? 마진 값을 좀 줘서 너무 붙어 있죠? 그렇죠? 여기를 인풋에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버튼에서 마진을 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진을 한 10픽셀 정도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 적당히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에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면 포인터로 예, 바뀌도록 설정을 좀 해야 될것 같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시는데, 그거는 역시 투두리스트의 메인에 자, 투두리스트 메인에 헤더에 버튼, 그 다음에 H오버 이걸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줬을 때 칼라도 약간 좀 진하게,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 칼라를 자, 0066FF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00 뭐 33 AA 잠깐만 칼라 줘볼까요?
올라가면 이렇게 오타가 많이 있네요. 백그라운드. 자, 백그라운드에서 예, 이런 식으로 보도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 칼라도 보도 뭐이 픽셀에 솔리드 주시고 칼라도 역시 똑같이 자 0033AA 주고요. 자,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컬러 바뀌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포인터가 바뀌도록 해보겠습니다. 커서, 그쵸? 커서는 포인터 오버가 됐을 때, 예, H 오버 됐을 때 이렇게 핸드 포인트로 바뀌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예, UI는 뭐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컬러풀하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실제 요 투두리스트 앱에 업무를 입력했을 때그 기능을 요 밑에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객체 예, 설명을 드렸었죠. 컴포넌트에는 스테이트,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테이트 객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어떤 상태 저장. 요거는 컴포넌트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 API에서 제공해 주는 요 스테이트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그 상태를 저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태를 저장해주는 그런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테이트 객체를 이용을 해서 입력한 내용을 스테이트 객체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업무를 입력할 때뭐 해야 될 업무가 딱 하나만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업무가 여러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업무의 개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입력한 업무를 스테이트 객체에 달랑 하나, 네 개를 한꺼번에 저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 배열 객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 업무를 배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테이트 객체의 배열 안에다가, 스테이트 객체의 배열. 스테이트 객체의 배열 안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객체 안에 입력된 그런 업무를 모두 다 배열로 저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입력됐던 업무 값들을 모두 예,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스테이트 객체 안에 그 배열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자, 먼저 컴포넌트를 초기화할 때, 즉 투두리스트가 되겠죠? 투두리스트에 처음 초기화될 때 배열을 하나 선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getInitial state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펑션 return. 자,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좀 선언하도록 하겠는데 이때 이제 그냥 빈 배열만 그냥 선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를 업무니까요. task array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ask array
아니면 뭐 tasks 해서 이렇게 복수로 해서 배열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한 업무를 요 tasks라고 하는 배열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참고하셔야 될게요 return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return이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바로 state에 return이 되는 겁니다. state. state에 return이 됩니다. 뭐가? 요 tasks가. 접근하시려면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요 state에 task.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state에 tasks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업무 추가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submit이 되겠죠? 해당 이 폼에서 자,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폼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버튼에서 이 타입을 submit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ubmit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해당 폼에서는 자, 버튼 일단 submit이 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다가 on submit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추가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메소드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on submit 다음에 자, 그 다음에 task add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되는 거죠, 메소드. 따라서 요거는 해당 컴포넌트 안에 있는 task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제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task라고 하죠. add task. 자, 이렇게 되면 요 add task는 어디에다가 업무를 저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컴포넌트가 화면에 마운트가 됐을 때 state의 tasks라고 하는 요 배열 안에다 추가를 시키는 그러한 그 설정 작업이 그러한 로직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add item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add item, add task죠. add task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function 해주시고 자 이벤트를 받고 자, 일단 add task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러가 동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로직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서는 자,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먼저 여기에 입력된 내용을 업무 내용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쵸? 여기 입력된 내용을 버튼 눌렀을 때 여기 입력된 내용을 해당 add task에 의해서 추가를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자이 부분에서 ref라고 하는 앞에서 이제 ref라고 하는 거 배웠었죠? reference 자그 reference 그 input element에 ref라고 하는 reference 속성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생성될 HTML 엘리먼트를 여기다가 정의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ref에서 ref 자, 이렇게 하나 새롭게 속성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앞서 한 대로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새롭게 추가될 인자 이건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이자마자
마운트가 되자마자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this, 예를 들면 input element 해주시고 a 값을 그대로 인자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가 되면 해당 요 input이라고 하는 요 엘리먼트의 참조 값이 input 엘리먼트가 돼서 자동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따라서 DOM 엘리먼트와 마찬가지로 요걸 이용하시면 뭐 query selector라든지 기타 함수를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속성 값, 즉 해당 요 input이라고 하는 엘리먼트에 들어오는 이 값, value 값이 되겠죠? 그 value 값을 자, 여기 보시는 태스크라고 할까요? 예, 요 태스크에다가 태스크 배열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요 add 태스크 부분 있죠? 예. 요 add 태스크 부분에서 일단은 variable 일단 task array로 해서 하나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ask array로 해서 배열을 하나 만드시는데 요 이제 task array 배열인데요. 이거는 해당 현재 요 tasks 현재 스테이트 안에 있는 객체 요거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this state tasks 요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요 이제 해당 요 배열 객체입니다. 처음에 컴포넌트가 생성이 될때 초기화된 배열 태스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태스크에서 자, 하나 자, 태스크 어레이에서 푸시는 추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배열에다가 해야 될 작업 업무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요 추가해 주는 메소드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요 푸시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우선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으로 해서 하나 디스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더바 input element로 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언더바 input element 그쵸? input element의 value 값은 text로 해서 설정해주고 이건 이제 JSON 객체니까 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JSON 객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input text 값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업무도 집어넣음과 동시에 key 값으로 해서 정해주고 데이트에 자 데이트 now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시간이죠. 지금 현재 시간과 뭐 날짜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중에 요 value 값을 텍스트로 해주고 그 다음에 키 값은 시간으로 해서 시간과 함께 예, 처리를 해서 집어넣도록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푸시 푸시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예, 매듭을 지어주고요.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직접 한번 더 추가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죠.